가장 재밌는 여름 장난들이 우후에 있다는 걸 상어들도 알아요. 구독하시고 놀라운 여름을 보내봐요. 이 사람은 고전적인 장난의 프로예요. 저기요, 장난을 좋아하나요? 저희 장난 대회에 도전해보세요. 와우! 우와, 좋은 사람이 임자 왔죠? 이제 부자다! 잠시만요, 그거 말고 저랑 장난 대회 같이 안 가실래요? 띠오는 학교 장난의 왕이에요. 저기 친구, 장난 대회에 나와보세요. 오, 재밌겠는데요? 안 돼. 이 장난을 좀 보세요. 저를 찾으세요. 아야, 설마 터미네이터가 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후라이팬이었어. 여러분, 장난 대회 초대권이에요. 영화보다 훨씬 재밌다고요. 여름 장난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름 최고의 장난꾸러기는 누구인지 알아낼 거예요. 출발! 누가 이길지 지켜볼게요. 수박 모양 공으로 배구를 하고 있어요. 나도 할래. 이쪽으로 보내줘. 여기 비어있다고. 알겠어. 원한다면 보내줘야지. 저런, 수박이 진짜였네요. 새로운 장난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 니네 편하지? 내가 줄을 당겨줄게. 도와주세요. 빠졌어요. 일어나. 무릎까지밖에 안 오니까. 죄송해요. 빨리 나와주실래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얼마나 더 있을 건가요? 저 진짜 너무 급한데. 나와주세요. 이제 그만. 못 참겠다고요. 저기요. 뭐지? 그냥 마네킹이었어요. 후, 정말 사악한 장난이네요. 저 혼자 수영장에 그리고 칵테일 한 잔. 완벽해요. 물 좀 마셔, 멜라니. 후, 완전 더러워. 우와, 피자네. 맛있겠다. 얘들아, 나도 한 조각 줄래? 또 얘가 나왔네요. 뭐, 그렇게 원한다면 잡아봐. 뭐야, 그냥 프리즈비였잖아? 참 고맙다, 니네들. 이게 무슨 냄새지? 너도 나지? 접시에서 나는 것 같아. 설거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메간이야.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메간이 수영장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인상의 인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멜란이네요. 네 장난은 실패야. 발이 다 보인다고. 봐봐. 멜라니는 완전 특이한 인어인가 봐. 다리가 있어. 알겠어, 얘들아. 그냥 꼬리를 벗을게. 엄마야, 괴물의 다리예요. 남자들한테 이런 걸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요. 차가운 음료와 시원한 에어컨. 더운 여름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온도만 조금 바꿔둘게요.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줄게. 히터를 틀고 음료도 데울 거예요. 너무 더워. 85도? 그리고 뜨거운 티? 일어났어? 나중에 다시 올게. 멜라니, 저기... 잠들었네요. 완벽해요. 멜라니의 태닝을 위해서 파라솔을 조금 잘라볼까요? 땡땡이가 요즘 트렌드래요. 뭐야? 왜 표범처럼 변한 거지? 우산이 찢어졌어. 안녕 얘들아, 나 지붕에서 수영장으로 뛰어내릴 거야. 안 돼, 하지 마. 너무 높다고. 다칠 거야. 멈춰. 그냥 인형이었어요. 걸렸네, 멍청이들. 야, 물 좀 그만 튀겨. 안 돼, 또 온다. 좋았어. 이 방수 노트북이 물로부터 지켜줬네. 뭐야? 다 젖었잖아. 네 잘못이야. 티오가 염색을 잘할 수 있도록 멜라니가 드라이기에 밀가루를 뿌려뒀어요. 머리를 말려볼까요? 이럴 수가. 이제 다시 씻어야 돼요. 티오가 장난으로 냉동실의 얼음을 다 빼버렸어요. 레모네이드가 너무 미지근해. 얼음 좀 가져올게. 뭐지? 얼음 대신 수영복만 얼어있네요. 그래도 절 멈출 순 없어요. 내 새로운 칵테일 마셔볼래? 이름은 레모네이드 속 수영복이야. 진짜 맛있다. 조심해. 상어가 너한테 인사하고 싶대. 뭐야? 휴, 진짜가 아니었잖아? 모두가 승자인 이 게임을 한 번씩 해봐. 줄을 당겨서 펩시 한 캔을 받는 거야. 자, 얼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 나도 마실래. 띠오도 받았어요. 메간, 너도 와. 와우. 공짜래. 뭐 하면 돼? 줄만 당기는 거야? 알겠어. 준비됐어.
셋, 둘, 하나. 뭐야, 내 치마. 하나도 재미없어. 여름 장난 대회의 끝이 다가왔어요. 승자를 발표해볼까요? 1등의 상품은? 아, 이게 아니라 상품! 비버컵은 제가 받았어요. 모두를 속였거든요. 장난대회 같은 건 없었어요. 이게 장난이었다고요. 여름 장난대회가 어땠나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어떤 장난을 칠지 적어주세요. 수영장에서 설거지하기, 수박 배구하기, 아니면 수영복 레모네이드 만들기.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